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무병장수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진 돈 없이 무전장수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목표와 전략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헛고생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전장수가 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에는 경제력이 바닥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한 조사에서 70대들이 저축한 금액이 30, 40대들이 저축한 금액보다 두배 이상 많다는 결과가 나와서 노후에도 여전히 경제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 경제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기대 수명이니 건강 수명이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산 수명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 수명이란 다름 아니라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은퇴한 이후 오래 살수록 자산은 감소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감소 속도를 늦추어 자산 수명을 최대한 길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 파산과 무전장수를 피하고 자산 수명을 최대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장수를 피하기 위한 자산 수명을 늘리는 비결. 첫 번째, 최대한으로 오래도록 일하라. 자산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부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맞벌이로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오래도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은퇴해서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며 산다고 부러워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딱 끊어지는 그 수입 절벽 맨끝 낭떠러지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후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무전장수를 피하기 위한 자산 수명을 늘리는 비결. 두 번째, 탐욕에 눈멀지 말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욕심내지 않고 한푼두푼 모아 노후 준비를 잘해온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아까운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후 자금을 은행에 묵혀두지 않고 이런저런 곳에 분산 투자해서 불려가는 자산 운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남의 말만 듣고 높은 수익률과 함께 원금도 보장된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믿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노후 자금을 넣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순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마비가 되고 노후 자금은 사기꾼들의 돈이 되고 맙니다. 무전장수를 피하기 위한 자산 수명을 늘리는 비결. 세 번째, 지출을 줄여라. 가끔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은퇴 준비를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쓰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들을 살피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입니다. 요즘 구독 경제라고 해서 뭐든지 매월 돈을 내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도 봐야 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봐야 하고, 애플 TV도 봐야 하고, 왓챠에 웨이브까지 구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하거나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지출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을 고치면서 과감하게 줄이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전장수를 피하기 위한 자산 수명을 늘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건강에 투자하라.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건강에 드는 비용까지 줄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와중에라도 건강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많이 목돈을 빼먹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더 건강이 악화된다면 남의 도움도 필요하니 간병비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해서 이른 나이부터 지병을 얻고 간병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자산 수명의 단축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길이 자산 수명을 늘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건강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무병장수 해야겠지만 돈 없는 무전장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부가 함께 최대한 오래도록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탐욕에 눈 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겠습니다. 네 번째, 지출을 줄이는 와중에라도 건강에 대한 투자를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후 생활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